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승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이 산이 그 바로 유명한 동무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해가 처음 건국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들판 한가운데 솟아 있는 이런 산입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드러난 것은 토성입니다. 그런데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돌들이 드러나니까 토석성 구조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고려 첫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모산이 있는 곳이 흔히 말하는 현재 도나시인데요. 도나시 내부에 가면은 이런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은 보통 강동 24개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4개의 돌들이 차근히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해 여러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발해가 가지고 있었던 교통로상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용도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데요. 역시 가장 공통적인 것은 이것은 바로 건물을 만든 주춧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워진 건물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에 있어서 정통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요. 고구려가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측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727년에 즉 발해 무왕 때 국서를 보내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부여해서 전해 내려온 풍속을 간직하고 있다. 이게 바로 속일본기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727년에 발해는 드디어 일본국에 사신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그 기록을 보면은 발해는 옛날 고려국이다. 이때 여기서 고려라는 것은 당연히 고구려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시 장수상 이후에는 고구려를 고려로 불렀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고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해인들 스스로도 고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고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일본에서 발견된 목관이 있습니다. 나무에 글자를 쓴 목관이 있는데요. 이 목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견고려사라고 되어 있어서 고려에 파견하는 사신을 고려사라고 불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릇 조각이라든가 사료들을 보면은 고려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초기년간에 일본국에서는 당시 발해국을 고려로 불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해는 굉장히 큰 나라였었는데요. 일단 영토를 보게 되면은 한참 전성기에는 발해는 건국하고 나서 일대 고항을 빼놓고 2대 무항 때부터는 굉장히 군사작전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나라 전쟁을 벌이는데요. 발해 무항 때는 즉 북쪽으로 올라가서 흑수말과가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당나라와 육군과 해군을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732년에는 장문유가 이끄는 발해 수군이 말 그대로 압록강 하구를 출항해서 황해 북부를 횡단한 다음에 산동반도 동쪽 끝에 있는 둥지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점령한 다음에 자사 위준을 죽이고 다시 철수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발해는 초기부터 군사적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결코 당나라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자유의식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영토를 넓히는데요.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발해 전성기, 즉 10대 선왕 때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해는 5경 15부 62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해동성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5경 12부 62주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하 이동 쪽의 영토들은 대부분 발해 영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압록강 지역과 요하 사이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하게도 일부 사료 중에서는 현재 요하 이동에 있는 것들이 발해 영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적어도 압록강선에서 직선거리로 북만지로 올라간 다음에 그 선부터 동쪽까지는 발의 확실한 형태였었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러시아 학자들이 발의 유물을 발굴하면서 오늘날 연해주일 때 연해주 북부 일부 그리고 심지어는 하바로브스크 일대까지도 즉 흑룡강 중류 지역까지도 발의 형태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본인들이 한 주장 그리고 우리 역사학계가 주장한 내용들과는 다르게 발의 영토와 영역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면에서 신라와 다른데요. 역시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의식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임금을 칭할 때 대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연호를 썼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발해 임금들 중에서 지금 15대까지 15명의 임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0개 이상의 임금들이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라는 일부에서는 연호를 사용한 임금도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라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발해가 얼마나 자주적인 국가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해 15대의 왕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왕들이 신당수에 근거할 때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난 대응보력 발해 문왕 때죠. 가장 전성기. 그리고 나중에 하게 되면 발해 10대 왕 선왕 때는 건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석 일본기를 보면은요, 이런 것이 나옵니다. 771년도요, 778년도. 2월 달의 기록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천황이 삼가 고려 국왕이 문논이. 그리고 예전에 고려가 전성시에는 이런 말을 써서 발해를 고려, 즉 고구려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해 유적을 살펴보는데요. 지금 여기는 도나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바로 이 시대에 발해의 고분군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절도 있고 특히 왼쪽 중간에 보면 육정산이라는 한자 글씨가 보이고 있는데요. 육정산. 이 육정산 지역에는 고분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곳이 종 모양으로 된 곳이 고분군들인데요. 이 고분군들은 주로 왕족과 귀족들의 고분군입니다. 육정산 고분군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육정산 옛 문묘지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육정산 옛 문묘지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중국이 이것이 발해가 한국의 역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적이 조선족 자치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흔히 말하는 한글을 병용한 겁니다. 육정산 옛 문묘지를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덤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무덤 지역은 한국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조사가 아니죠. 잠시 보고자 한다면 결국 비공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종의 공주묘라고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종의 공주묘이고요. 그 주변에는 고구려의 발해 귀족묘들이 많이 산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문왕시대 때 넷째 공주인 정효공주의 묘에서 발견된 벽화인데요. 이걸 통해서 고구려에 비해서는 턱없이 문화적인 요소가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발해가 문화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발해 영토를 표시한 건데요.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발해 영토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규철 교수가 만든 지도인데 북한에서도 이미 먼저 이런 지도를 만들었고요.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화 이동에는 발해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본의 역사학계라든가 한국의 또 일반적인 역사학계의 견해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압록강 하구에서 동북 방향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꺾여져 남동 방향으로 꺾여져 내려오는 그런 모양의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러시아 학자들이 이렇게 연해주 일대와 또는 아무르강 중류 일대에서 유적을 발굴하면서 발해 영토 영역이 과거부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해 상경송으로 가는데요. 발해는 수도를 여러 번 옮겼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발해 성경서는 두번 도읍을 했고, 실질적으로 도읍을 했던 것이 발해 상경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간판을 보게 되면, 비석을 보게 되면, 여기가 상경 용천보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가면은 이렇게 또 간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안내판은 벽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회반죽을 바른 다음에 글씨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조악한데요.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있지만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발전했고 컸습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한국보다 이미 국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은 이런 식의 안내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한국 학자들이 아직까지 접근하기 힘든데요. 이것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발굴과 보건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외성을 통해서 이 상경송 내부로 들어가는데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요것이 궁전이고요. 요것이 내성이고 바깥에 있는 것이 외성입니다. 이것은 대충 추론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최근에 발굴한 결과에 따르면은 적어도 면적상으로는 당시 당나라의 장안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발해가 대단히 큰 나라였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상경군 보건조감도를 쭉 보시려 했는데요. 이게 궁 내부의 조감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걸 복원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해 상경송이라고 부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상경송을 당연한 듯이 부르고 있는데 상경송은 말 그대로 윗상자, 소울경자이기 때문에 수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면 발해는 동경송, 상경송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해 사람들은 상경송이란 용어와 함께 호란성이란 용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홀한성. 호란성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우리말이죠. 그리고 그옆 경박호에서 나오는 물을 홀한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목단강 중 모란강이고요. 그리고 경박호를 홀한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홀한이란 것은 홀 플러스 한이 됩니다. 홀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홀은 바로 우리가 말한 동네, 마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예전에 인천을 미추홀이라고 부른 것 아시죠?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수원도 지금은 동탄지구입니다만은 매홀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포천은 소홀이라고 불렀고요. 파주부터 김포부터 해서 많은 곳들의 지명이 홀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홀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바로 홀이 때면은 홀의 가장 으뜸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즉 홀본이 되겠습니다. 홀이 만약에 마을이고 도시라면은 본은 도시 중의 도시니까 수도를 의미하겠죠. 그럼 우리 역사상에서 홀본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었을까요? 아마 역사를 좀 공부한 분들은 얼핏 떠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졸본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첫 수도를 졸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졸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졸병할 때 졸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414년에 만들어진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홀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본보다는 홀본이 더 정확한 용어고요. 당연히 역사책이라든가 교과서에는 홀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홀본은 홀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호란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홀, 마을, 도시, 한은 칸입니다. 즉 서울을 백대 수도는 한성이죠. 그리고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죠. 이때 한은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크다, 넓다, 하나다, 길다, 진리다 이런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타어입니다. 알타어. 그러니까 홀한성은 다시 말씀드려서 한자를 표현하면 상경성이 되는 것이고요. 발해인들은 호란성이라고 불렀고 호란성이라고 기록된 서책도 있고 그러나 중국의 역사책에는 이때 한족이 만든 역사책에는
상경성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후에 많은 지식인들은 아무런 비판 없이 호란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상경성을 써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종 책에도 상경성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발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경성은 호란성이라고 또다시 고쳐 부르자는 말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은 많은 건물의 유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명한 발의 탑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발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발해는 화산 폭발 때문에 멸망했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 역사를 꼭 그렇게 해서만 관심을 갖습니까? 그 이전부터 발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리고 발해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는 노력을 하면 안 됩니까? 왜 가십성 그런 얘기로 발해를 해석하고 관심을 보이는 척하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그것을 주장한 사람은 일본의 학자인데요. 홋카이도 대학에 있는 일본 학자인데 그 사람도 나중에는 서로 수정을 했습니다. 발해는 기본적으로 발해가 있는 영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발해의 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석등이라든가 또는 기타 유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현무암지대이기 때문에 현무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크고 작은 화산이라든가 이런 자연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산 폭발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로 볼 때는 발해가 멸망 후에 발해가 멸망 직후에 화산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다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사 발해 멸망하기 이전에 화산이 폭발됐다 할지라도 발해가 멸망한 원인을 화산 폭발에다 비유하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역사를 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했건 노력하지 않았건 적극적으로 항전을 했건 맹목적으로 굴복했던지 간에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조선이 멸망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해가 멸망한 원인은 이미 그 전부터 발해는 지배층 내부에서의 분란도 심각했고 조금 이따 또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강력한 세력을 등장한 거란이 급습을 해서 단 3일 만에 그 상경성, 호란성 위에 있었던 전초기진 부여성이 함락당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가능한 우리 관점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천 년을